안녕하세요, 원정입니다. 일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저와 함께 5분의 여유로움으로 건강을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또 일상의 습관으로 비틀어진 근육과 관절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상쾌한 기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동작을 해보실까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최대한 당겨 올리시되 손가락을 쭉 뻗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내쉬면서 엄지손은 쇄골 쪽으로 네 개의 손가락은 등 뒤쪽 견갑골을 잡아보세요. 근육을 지그시 당겨 올리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왼팔을 최대한 당겨 올리시면 엄지손과 네 개의 손이 그대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지압점이 됩니다. 왼팔을 최대한 당겨 올리시고 내쉬면서 왼쪽 엄지손으로 쇄골 앞쪽을 네 개의 손가락으로 견갑골을 잡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고개를 들어서 45도 위쪽 방향을 바라보세요. 자, 시선은 그대로 천장 위를 바라보시고요. 눈은 지그시 감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내쉬면서 양 팔꿈치를 귀 옆에 가져가시고요. 턱을 당겨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목 뒤에서부터 등 뒤쪽에 쭉 긴장된 부위가 풀리면서 머리도 시원해지고 척추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왼쪽 측면을 바라봅니다. 옆구리의 지방을 제거하거나 척추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탁월한 동작입니다. 마시면서 정면에 오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측면을 바라봅니다. 요통이 심하고 척추에 통증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지금처럼 좌우로 움직입니다. 마시면서 바로 하세요. 허리가 아프신 분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디스크를 유발한다거나 요통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자, 이제 신발을 벗어보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대퇴골 측면을 누르시는데요. 자,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지그시 누르시는 것보다는 앞뒤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체중을 이용하신다면 고관절의 피로를 푸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당겨서 왼쪽 무릎과 세로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엄지손은 용천혈을 눌러주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돌려서 발목의 피로도 푸시고 또 혈액순환도 시켜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발바닥을 의자 위에 얹어보세요. 무릎을 바짝 세우시고요.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오른발을 왼쪽 무릎 너머로 가져가는 게 불편하시다면 우리 남자분처럼 나란히 그냥 놓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발바닥을 의자 위에 얹으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드셨다면 왼팔을 들어서 무릎과 가슴 사이로 가져가 보세요. 오른손은 의자 뒤에 오른쪽 골반의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밀어서 왼손으로 오른발을 잡으셔도 좋은데요. 도저히 어렵고 힘들다 하시면 그대로 무릎 위에 얹어보세요. 숨을 깊게 마셔서 머리와 골반이 세로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턱을 당겨서 그대로 오른쪽 뒤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비틀어주세요. 머리에서부터 골반까지의 균형을 맞추고 장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시면서 바로 하세요. 방향을 바꿔볼까요? 왼발 바닥을 오른쪽 무릎의 너머로 가져갑니다. 왼팔은 의자 등 뒤쪽 왼쪽 골반이 있는 데까지 가져가시고요. 자, 왼무릎을 드셨으니까 이번에는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무릎과 가슴 사이에 오른팔을 넣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무릎을 잡으시거나 또는 왼쪽 발끝을 잡습니다. 숨을 깊게 마셔서 머리와 골반이 세로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턱을 당겨서 중추신경, 뇌신경이 원활하게 순환되게 합니다. 그대로 왼쪽 뒤를 바라보세요. 돌아갈 때 척추와 척추를 세워주는 기립근들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항문괄약근 조이시고 배를 등까지 쭉 당겨보세요.
그리고 턱을 당깁니다. 장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정면을 바꿉니다. 내쉬면서 편안하게 양발을 모아주세요. 몸과 마음의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시간을 내서 운동하시기가 어려우실 때는 지금처럼 잠시 숨을 이용해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마치 가열된 기계를 잠시 쉬었다가 조금 점검한 후에 다시 재가동시키면 훨씬 잘 움직여지듯 이렇게 잠깐의 움직임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도 활력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고 상쾌한 하루 되세요.